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주말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9,546불, 그리고 이더리움을 필두로 많은 알트코인들이 열심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XRP는 혼자 마비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마치 XRP가 껌이라도 밟아가지고 그껌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더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알트코인들로 들어가는 바람에 테더 시총이 내려앉았고 XRP는 다시 한번 3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거의 엎드려 절박기 식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너도 좀 움직여봐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그 마의 20센트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작년에는 30센트를 넘지 못해가지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부디 이런 상황들이 좀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알트코인들 다 저마다 열심히 상승하고 있는데 XRP만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심하다 이거죠. 심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더리움 스티뮬러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XRP를 샀다. 가격이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무시하기는 힘든 코인이고 언젠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분석가는 이에 대해서 그래, 지금 사는 것이 몇년 동안 존버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지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식이 사람 무한하게 이제 전국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모르긴 몰라도 XRP를 던지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신 분들께서는 지금쯤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이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다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저도 이제 알트코인들 전부 다 떡락하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견딜 수 없으면 떠나라. 그것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맞이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분산 투자를 하고 계시죠.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엔 상장 소식이 있는데요. 호주 쪽에 타임엑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2019년에 개장을 했고요. 플라즈마 기반의 복합 거래소라고 합니다. 페어는 XRP와 USDT, 그리고 XRP와 호주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네요. 자, 호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호주의 XRapid, 그러니까 ODL 파트너 거래소가 있죠. BTC Markets라고 하는 곳인데요. 최근에 여기 있는 CEO가 Thinking Crypto라는 유튜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기사가 나온 것인데요. 이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BTC Markets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이 거래소 내 XRP를 활용한 송금 볼륨이 급등하고 있다. 이 CEO의 이름은 캐롤린 보울러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XRP 기반 ODL은 금융전송과 거래 및 결제의 혁명적인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이어서 우리 거래소는 지난 1월부터 XRP를 활용한 입금 볼륨이 매주 5%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 오고 있다. 이는 ODL과 XRP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데 모여서 일어나는 일로서 지난 4월은 가장 큰 볼륨 상승을 볼수 있었던 달이었다. 1월 달에 비해서 84%나 볼륨이 상승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XRP 거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또한 우리는 호주와 필리핀 페소 송금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우리의 첫 거래 채널이 될 것인데 내가 아는 한 2018년에만 18억 달러 상당의 송금이 이루어진 꽤큰 규모의 시장이다. 또한 이는 XRP와 리플사가 발전하게 될 미래의 시작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XRP와 ODL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거래 및 송금 볼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XRP를 활용하는 사람들, 이 ODL을 활용하는 사업자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젠가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일단 ODL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ODL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XRP 커뮤니티에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사가 XRP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이 거래소에 돈을 지불한다라는 것인데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 어떻게 ODL이 볼륨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면서 이 사람은 거래소의 볼륨이 거래소의 수익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제 자신의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프랜스 반더 홀스트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무튼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 거래소들, ODA를 활용하는 거래소들의 볼륨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비교를 한 날짜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 1일과 2020년 5월 27일. 공통적으로 이 기간을 이제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비트스탬프, XRP와 USD 볼륨 차이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에 비해서 2020년 5월 547%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 해서 XRP 유로도 마찬가지. 같은 기간 75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스탬프고요. 자, 그 다음에 비소의 XRP와 멕시칸 페소 같은 기간 2223% 볼륨이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방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었던 BTC 마켓츠 같은 경우는 XRP와 호주 달러 페어 볼륨이 2484%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코인스닷PH, XRP와 필리핀 페소 거래 볼륨 같은 경우는 289,910%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자전거래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득을 보는데 리플사가 XRP를 이제 사정을 해가면서 돈을 주고 상장을 시킨다고 아닐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렇게 리플사가 제발 상장 좀 시켜주세요라고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곳에는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죠. 빗소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래소가 리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뉴스에도 몇번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ODA를 활용하는 거래소나 업체들에게 리플사가 계약 전에 약속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ODA를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ODA를 활용해가지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면은 리플사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겠구나.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해서 리플사가 아무 거래소나 아무 업체나 마구잡이로 선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기준에서도 확실하게 사업이 튼튼한 그런 업체들과 거래소들을 선별을 하는 것이고, 양쪽 다 원하는 바가 일치할 때 이러한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ODA를 활용하는 거래소들은 행복합니다. XRP를 통해서 거래소 볼륨도 올라가서 행복하고,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인센티브도 받아서 행복하고. 자, 오늘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투자자들도 좀 행복하게 해주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XRP 소송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소식은 아니고요. 이제 리플사에 걸려있는 소송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것들이 이제 합병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판사가 합병시키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자, 리플사는 지금까지 2년에서 3년 동안 브래들리 소스탁이라는 사람이 집단 소송을 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BMA라는 집단이 리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었던 명목은 똑같았습니다. 리플사가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증권을 팔았고, 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가지 법들을 어겼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한 가지 어이없는 것은 이 BMA라는 집단이 리플사에 소송을 걸면서 소장을 작성을 했을 때, 브래들리 소스탁이 작성을 했었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베겼다라고 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사건들은, 이 소송들은 하나로 합병 처리가 돼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게으르고 얍삽한 놈들이네요. 그냥 한번 얻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런 소송을 건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플사 입장에서는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소송이 패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많은 추가적인 소송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도 나도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투자하다 손해놨으니까 니들이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배째라고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자, 물론 패소한다라고 해서 항소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심한해지는 것은 사실이 되겠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XRP의 증권 여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SEC는 XRP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사각 같아서는 지렛대를 사용해가지고 입을 어거지로라도 벌려가지고 말을 하게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제게 없네요. 과연 언제까지 질질질 끌고 나갈 것인지 SEC도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들 달리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부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다른 알트코인들이라도 좋은 성적을 좀 내줌으로써 위로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XRP도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아까 그 트위터 사용자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날이 하루빨리 올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저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식을 전달해 드렸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XRP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및 광고주 방문 한분한 분께서 해주신다면은 그 힘이 모여가지고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